자, 이 그림의 제목은 너의 고집으로 세상을 치유하라. 오씨, 전도제 후에 그린 그림인데 오씨 전도제 지내고 보니까 고집이 되게 심해요. 되게 심한데 그 고집을 또 굉장히 잘 쓰는 게또 오씨더라고. 그래서 조상들이 그 고집은 쓸모없다고 고집을 수치주고 다 버렸는데 그러지 말고 이 고집을 잘쓸 걸,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그 한을 풀으려고 후손은 그 오씨의 고집을 긍정적으로 신념으로 잘 써서 세상을 도우라고 그린 그림이에요. 너의 고집으로 세상을 치유하라. 치유의 꽃을 손잡이로 해서 이렇게 칼을 그리고 힘을 그렸어요. 힘. 이렇게 치유력. 세상을 돕고 싶고 치유하고 싶은 힘을 그렸습니다. 오씨 천도제 이후에 그린 오씨의 영이에요. 너의 고집으로 세상을 치유하라.